우리가 예약하고요,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예약을 한단 말이죠. 예약을 하고 나서 본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 서류를 받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자가 있어요. 이런 경우요. 하자가 있는 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요. 잔금하고 등기를 바꾸는 것을 동시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도금 이후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한다? 이행 단계요. 이행 단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채무 불행이요. 채무 불행이 있을 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의 흐름도인데 흐름도인데 우리 책에는 동시행 합병권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권이 나와 있고 해제권, 그다음에 일방 예약, 그다음에 계약금 계약, 그다음에 담보 책임 이런 순서로 책에 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책의 흐름대로 이해를 하려면 힘들어.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는지 더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법은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동시행 합병권에 항상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은 뭐냐면 여기 예약부터 그다음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이후를 이행 단계고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고 그러면 이행을 했어? 그러면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 서류 교부받고 그럼 동시행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추궁하고 알겠죠? 이렇게 흐름대로 보라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일방 예약이죠.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물권 계약 아니에요. 채권 계약이고 예약을 했으니까 예약을 완결시켜야 되겠죠. 그것을 예약 완결권이고 예약을 완결한다.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냐?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일방적. 일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그래야지 본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래서 최고를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완결권 행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죠.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완결권은 예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예약, 일방 예약은 계약이죠. 그런데 일방 행위는 뭐다? 단독 행위다 이 말이죠. 그럼 본계약이 성립되죠? 본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금 계약을 종된 계약이라고 하고 요물 계약이다. 특히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금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천만 원을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고 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면은 아직은 계약금 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계약금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천만 원 중에서 6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600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하고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든지 약정된 계약금의 두 배를 제공하고 해제를 해야지 일부 제공한 상태에서 일부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아무런 말이 없을 때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낮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 단계죠. 중도금의 전부를 지급해도 이행 단계고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해도 이행 단계고 중도금 지급일부터 그 이전에 미리 중도금을 지급해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고 이행 단계면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중도금 이후 단계를 무슨 단계? 이행. 이행 단계 나머지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것을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잔금 날짜에 잔금과 등기 서류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동시행인데 그런데 잔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그러면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말이죠. 이때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한 2월 1일 날 계약금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얼마의 손해를 배상을 청구해야 될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처음부터 하면서 특약상으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돼요. 이런 특약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없으면 어떡한다?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때의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한다. 그런데 만약에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했다 그러면 두 가지다. 하나는 위약벌, 하나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 말은 우리가 계약이 중간에 해제가 되면은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보기 때문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이 말이고
위약금으로 본다는 것은 위약벌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일단 계약금은 떼이고 플러스 알파로 손해가 있으면 더 손해배상을 제기한다 이 말이죠. 특히 여러분요, 여기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만약에 을이요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상태에서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계약금을 떼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갑이 입은 손해가 2천만 원이 된 경우가 있고 100만 원이 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2천만 원이면 어때요? 계약금보다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커도 1천만 원만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100만 원밖에 손해가 안 됐죠? 갑이 을의 잘못으로? 그래도 얼마를 먹는다? 1천만 원을 먹는다. 그것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것을 위약금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면은 실제 손해가 많다고 하더라도 더 청구할 수 없고 실제 손해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얼마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을 위약금 특약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현저하게 과다하다. 과다? 그러면 뭐는 청구할 수 있다? 감액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약을 해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수인이요. 1억짜리인데 계약금으로 4천을 준 거예요. 일부러 계약 못하게 하려고 해서. 해지하려면 얼마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8천을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계약을 해지하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원래는 4천 다 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계약금을 주는 것은 10%나 20%를 계약금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2천 정도는 너가 먹을 수 있는데 나머지 2천은 돌려달라, 감액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일방예약 계약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